자, 먼저 타이타의 배고플때 런전한 스니커즈 최고의 별들이 스니커즈 만났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네, 오늘 이제 통합, 통과해서 준 플레이오프 이제 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스트 김철민이고요. 올스타 해설 두 분이 나오겠습니다. 이승원, 김성준 해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역시 올스타는 올스타가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수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스타가 되는 선수들은 단지 좋은 성적을 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올스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씬 풍기게 하는 이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모든 경기에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더블랙서스를 강행을 했었고 또 네. 쫄리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민 선수의 의지 또한 홍진호 선수의 승리만큼이나 돋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이 팬 여러분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네. 경기들을 승리로 장식했을 때 더 쏟아지는 찬사 바로 이 올스타들이 올스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포스트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최종 결승전에 먼저 홍진호 선수가 가 있고요. 아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박성준 선수와 박민희 선수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여기서 승자가 바로 이윤열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쳐서 거기에 승자가 홍진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는 일찌감치 최종 결승전에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박성준 선수와 강민 선수 경기입니다. 경기 순서 알아봅니다. 자, 루나나 파이널과 러시아워 R포인트 레이저스 2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은 경우 다시 첫 번째 전자 루나더 파이널 넘어갑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오전 3선승제의 경기로 두 선수의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주는 의미를 좀 짚어보죠. 이 두 선수 참 현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쪽이 있죠. 예,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4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프로토스전 10경기만 놓고 따져봤을 때 10.8승 2패 굉장히 높은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가 지난주에 홍진호 선수에게 패한 강민 선수를 상대로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면이라든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민 선수는 지금 박성준 선수 경기를 상대로 4대1로 지금 뒤지고 있고 네. 최근 10경기 더전 성적도 뭐 박성준 않아요? 선수만큼은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는 최근 10경기 대저그전 5승 5패로 5할 때 승률만 딱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나 최근 대상대 종족전 보여주는 플레이의 어떤 기세 이런 걸 모두 다 생각해봤을 때는 확실히 강민 선수보다 박성준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강민이기 때문에 강민의 전략성에 좀 의외성을 두고 예. 싶네요. 예. 아까 그 저희가 처음에 올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바로 올스타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 데이터 글쎄요. 얼마만큼 강민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칠 두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와 강민 선수의 모습을 보죠. 자, 입체 여지가 없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주말 데이트코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준 선수 제 포토스전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데이터도 좋고 실제로 MBC 게임에서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에서 박정석 선수를 만났을 때 박정석 선수가 본진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그 뮤탈스트로 지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경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강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윤열 선수와 맞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의 뮤탈스트는 무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맞선 나왔습니다. 강민 선수입니다. 기대됩니다. 왠지 모를 강민 선수가 경기를 한다는 기대가 돼요. 분명히 그런 기대를 만들어내는 선수죠. 역시 지난 홍진호 선수와의 1전에서 3대1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대저그전 기세는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민 선수가 어떤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많이 바쁜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올스타리그 이번 준 플레이오프 전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기간 동안 강민 머릿속에 어떤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해놨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박성준 선수와 강민 선수와 이제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고, 이제 위에 있는 이운열 선수와 맞상결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두 선수, 역시, 많은 어떤 그 정규 시즌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드디어 네. 최고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해봤던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승권을 노려본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강민 선수가 최근 저그전 5승 5패에 그러니까 박성준 선수에 비교해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강민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 것은 그 프로리그 스카이 프로리그 2000호 마지막 라운드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에 항상 나와서 저그들과 굉장히 좋은 경기들을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네. 역시 강민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전 3선 승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트 전장을 만나볼까요? 로나도 파이널입니다. 예, 루나도 파이널에서는 박성준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토스는 7승 3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 강민 선수는 대저보다 1승 3패로 확실히 이 박성준 선수보다 이 맵에서의 상대 종족 간의 어떤 그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뭐 루나도 파이널에서 모든 경기의 어떤 결과가 저번에 프로토스 6승 4패로 아직까지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강민 선수 이 맵에서도 역시 희망은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맵에서는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안마단 쪽에 더블렉서스를 한 이후에 경기 운영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만약에 가로방향이 걸린다면 그때는 더블렉서스를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뭐 2K2A의 하드코어 딜러러시라든가 이런 이전 경기에 보여주지 않았던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야지만 예, 박성준 선수와 같이 운영도 잘하고 예,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저그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나도 파이널 예. 전장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워, 세 번째는 R포인트, 네 번째가 레이더스 2. 현재 MBC 게임에서 그 두루 쓰이고 있는 맵이 오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승부가 네. 안 날 경우엔 다시 첫 번째인 루나도 파이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경기 순서를 살펴봤을 때 역시 포인트다. 예,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맵은 전장은 네. 역시 R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예, 루나도 파이널, 러시아워 그리고 레이더스 2 같은 경우는 6대 4, 7대 6, 5대 4. 예, 거의 밸런스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R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박성준 선수가 이런 R포인트 예, 좀 개방형인 맵에서 타종족전을 정말 잘하는 선수라는 걸 감안해봤을 네. 때 강민 선수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전장은 R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루나도 파이널도 두 번 쓰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선제압의 의미 예, 딱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차피 뭐 강민 선수라면 어떤 그런 데이터에 그다지 얽매이는 선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준 선수에게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플레이하기 약간 힘든 전장에서는 강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예, 약간 선맵처럼 그 저그를 끌어들이면서 선맵 스타일처럼 경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초장기전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초장기전을 보면서 상대방의 예, 확장 기지를 놓고 예, 아웅다웅 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프로토스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조합을 상대로 조합을 꾸려서 결국 승리를 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R 포인트에서는 예, 강민 선수 최대한 좀 장기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루나도 파이널도 두 번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루나도 파이널 이후에 쓰이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 쓰이는 러시아워에서의 승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워 같은 경우는 예,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전장이고 또 역시 대저그전에서는 어느 정도 예, 강민 선수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장이고 예, 그래서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강민 선수 예, 네, 강민 선수 지쳐버리네요. 당신이 가진 또 하나의 심장 그리고 당신을 날개 해줄 당신만의 날개 오늘 당신의 꿈 보여주세요 라는 강민 선수 지쳐버린데 강민 선수가 지금 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에 그때와 예, 동일한 문제 같거든요. 홍진호 선수와 예, 경기를 했을 때 네. 알 수 없군요. 예. 예. 자, 그리고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박성준 선수의 첫 좀 볼까요? 박성준 선수, 예, 지금, 상대가 누구이든, 푸신에게는 그저, 프로토스에, 야, 이거 굉장히, 듣는 프로토스는 당당히, 기분 나쁜, 네. 지역 프로 되겠어. 지금 현재 모습 보면, 그,
그만큼 대프로토스를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잘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워낙에 그 대프로토스 전 압도적인 모습만 최근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셔플이 나올만도 한 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예, 또 예. MBC 게임에서 총전적을 살펴봤을 때 테란전 저그전보다 프로토스전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15승 8패 65.2%의 승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 네. 그 상대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약간 뭐 신예 선수라거나 아니면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선수들과 상대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프로토스. 예, 뭐 여지는 최근에 중요한 경기에서 예. 종종 이겼었던 프로토스들 막 다 그냥 닥치는 대로 격파를 해냈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선수, 예, 저 치어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겨야 된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10경기 싸졌을 때 8승 2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박성준 선수는 쭉 대프로토스전, 이 연승을 거두다가 오용성 선수에게 한번 잠깐, 네. 잠깐 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기고 있습니다. 예. 참, 예, 정말. 상대가 프로토스라면은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네. 예 닥치는 대로 네. 예 이기고 있는 바로 박성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 박용우 선수를 그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리그 스니커즈 올스타리그로 넘어와서 예, 박정석 선수를 또 2대 0으로 격파를 하는 그런 괴력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예, 박성준 선수의 최근 성적을 보면은 요즘 한참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토스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까지 2연타를 한 예, 두 번 만나서 전부 다 이긴 네. 그런 그 결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선수가 상대한 프로토스의 어떤 명단을 살펴보면은 프로토스의 신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프로토스에게 강하다. 그래서 아까 그 치어풀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두 선수가 이제 네.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 이 경기에서 오늘 승리를 거둔 선수는 이훈열 선수와 맞상대가 됩니다. 첫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박성준 대 강민, 강민 대 박성준 사실상 어떤 누구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준 선수 왜냐하면 그 상대가 비록 데이터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만 강민이기 때문이죠. 자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우선의 우선 3번 승제 첫 단추 우라더 파이널에서는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 막이 올라갔습니다. 강민 선수입니다. 미국수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박성준 선수와 보이고요. 박성준 선수. 두 선수는 아래쪽에 가로로 놓여있습니다. 미국계 강민. 강준. 저 계신, 아까 저는 신자만 보이는데 수신일까라고 했더니만 저 계신 여건이 없네. 저 계신. 예. 저런 얘기. 최근 성적을 보면 들을만 하죠.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본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에도 진출을 해놓은 상태고, 또, 스니커즈 올스타리그에서도 뭐, 프로토스 상대하는 모습 보면은 막, 예, 전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 시대 가장 잘 나가는 저그, 지금은 박성준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를 대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격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공격으로 수비하고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그런 박성준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를 저그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초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대는 네. 납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 강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와 상대가 되는 것은 네. 강민 선수는 상대방의 힘을 맞받아칠 줄도 알고 또 역용할 줄도 안다라는 겁니다. 예, 상대가 빈집을 본진을 비웠을 때 드랍을 통해서 예, 본진 안에 타격을 주고 그 경력에 빠졌을 때 확장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예, 이런 식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 원기스 상태 그리고 드론이 정찰 왔고요. 네. 야 이거 초반이긴 하지만 박성준 선수에게 좀
운이 따라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로 지역에 위치했고 한번 경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원게이트 것도 선박스 파일러에서 본진 안에 있다는 것을 예, 여러가지 상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춰가기가 참 편하죠. 아, 박성규 선수 네. 이 참 그 또 자신에게는 경찰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더블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계속 잡았죠. 네. 자, 원게이트 상태의 게트를 가고 있으면은 역시 이것은 물량 중심형이 아니라 역시 예, 테크 지향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상대방의 테크를 끊임없이 이제 아, 쳐다보면서 어떤 식의 테크를 통해서 나를 괴롭힐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상적으로는 이렇게 확장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확장 위주로 상대방의 테크를 맞춰가면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한 쪽에 확실히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박성준 아, 예. 선수는 앞마당만 먹고도 예, 뮤탈스크 최대한 넣어서 예, 캐논바 뚫고 그냥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종종 있었죠. 캐논도 커세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예. 박성준 선수의 예. 뮤탈스크. 예. 박성준 선수의 선택이 예. 벌써부터 예, 공격의 기세가 느껴집니다. 아 벌써부터요? 예. 자, 코 올라간다?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를 먼저 가져가는 선택을 해도 무난했을 것 같은데 예, 역시나 상대방이 원게이트 체제라는 걸 일시간 파악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스포닝풀 먼저 짓고 두 번째 처리 지역에 예, 천천히 건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진 지역에서는 스피드업할 게 100 정도는 미리 채취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틈만 보이면 뚫어버린다? 네. 예, 이겁니다. 막아도 뚫는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예, 뭐 예. 막으면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 논인지로 모르겠는데 네. 이 선수라면 막히면 뚫는다예요. 네, 그런 느낌이 또 강민 선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벌써. 김동진 해설이 아까 잠깐 느끼셨다고 얘기를 한 그런 어떤 전체의 기운은 분명히 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 강민 선수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브 정찰이 지속적으로 또 네, 성공을 해야 되고 자 그럼 하여튼 예. 이게 아직까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3의 처리를 예, 가는지 됐어요. 예. 예. 레어를 눌렀는지 이것에 대한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게 생겼습니다. 네. 자 테스트리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강민 선수이기는 한데 강민 예. 예.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좀 예. 허세어를 띄우고 상대방의 본진 지역을 완전히 정찰하기 네. 전까지는 약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로 된 올라갑니다. 오버로드가 드래곤에 맞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네. 들어왔죠? 오버로드는? 하나, 두 명? 할 일이 다 했죠. 지금 오버로드가 지나가는 위치 바로 밑에다가 또 아둠도 지었었거든요. 그렇죠. 다 쓰다.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벌써 그려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강민 선수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운영상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대가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은 이 정도 경험을 가지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면 예.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강민 선수가 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템플러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글쎄요. 선수. 네. 원게이트 플레이 중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선택했다고 예,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원게이트 텍스트리 체제에도 뭐 3게이트웨이, 공바럭 실럿 네. 예, 뭐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도 있고 뭐 가끔 리버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다양하거든요.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원게이트 플레이의 정석은 이게 맞아요. 예, 스타게이트 정찰 이후 템플 아카이브까지 올리면서 앞마당 지역 팀이 확장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민 선수는 원게이트의 정통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로토스를 한 상대로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히드라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 지금 프로토스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약점이 다름 아니라 지상 병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A 처리에서 나오는 히드라를 활용을 해서 병력 다 없애주고 경기를 끝낸 그런 그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했었습니다. 예예예. 참 공격적이고 예. 예. 뭘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점프로 인해서 박성준 선수가 가져간 것은 역시나 예, 경기의 주도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수 저글링이 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딜러 둘이나마 잡아먹고 앞마당 확장의 의지를 살짝 예, 부춤거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하나 박성준 선수에게 이번 경기 주도권을 살짝 넘어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박성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예, 히드라 스피드업 사정거리업 하면서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딱 됐을 때 스타트 끌어갖고 하이템플러가 많이 모이기 전에 어떤 프로토스의 방어라인을 무너뜨리는, 네,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를 박성준 선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파이어는, 예, 없거든요. 그 플레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플레이 중, 예, 가능성이 가장, 예, 가장 높은 거죠. 네. 자, 캐논 일단 지어놓고요. 하이템플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히드라가 모이고 있는 상태. 박성준 선수 오버로드 스피드업은 아직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 템플러는 길목에 도했고요. 강민 선수, 네, 곧 이 경기 최대의 위기 상황이, 예, 예, 닥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기를 막아낸다면은, 예, 강민 선수에게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하이템플러 돌, 예, 역시 분명히 하이템플러 돌은 지금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일단 사이언스톰이 완료가 되고 뭐 에너지가 충분히 차있는지 지금 당장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예. 물론 박성준 선수가 히드라를 저렇게 생산해냈다고는 하나, 러커 개발해주면서 그냥, 예, 대강 조이기 라인 형성해놓고 다른 지역에 확장 유지의 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오네요. 네. 이 플레이가, 예, 일단 지금 가장 두려운 플레이거든요. 강민 선수에게는 피드업이, 예, 오버로드가 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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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거 괜찮네요. 예. 박성준 선수 여유를 갖고 여기서, 예,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크테플러 결국 못 잡아냈는데 다크테플러 잡으려다가 4월을 좀 맞습니다. 강민 선수가 지금 게이트웨이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 한 번만 버텨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또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또! 야, 이거 대피했어요. 예. 예. 이깁니다, 다크테플러. 자, 3게이트 상태, 강민. 이제 박성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러커 개발, 예, 러커 에스펙트 개발 이후에, 네, 이제는 러커를 보여주면서 대충, 예, 라인을 형성해놓고 추가 멀티를 한시적 쪽에 가져가는 것이죠. 네. 반면에 강민 선수는 러커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먹은 진출이 지연되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예, 빠른 로봇 건설 이후 드라군 볼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드랍에 대한 대비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강민 선수. 오버로드로 슬쩍 지금 찔러나와 보니까 로보틱스가 당장 가지권에는 없었거든요. 캐논만, 예, 증가를, 예,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로보틱스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러커를 활용을 해서 앞쪽에 돌기 라인을 형성을 해도 안전할 수 있겠구나. 프로토스는 당장 못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이 박성준 선수 머리에는 섰을 겁니다. 자, 지금, 커세어 이동 경로에서 해체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시 앞마당 쪽에 해체를 저기 시작하는 박성준. 물론 박성준 선수의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상당히 빨리 됐기 때문에, 예, 드랍 플레이에 대한, 예, 우려도 있을 수 있긴 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지금 본진 지역에 박성준이 시간이 걸리는데, 서울 정도에 많이 맞네요, 박성준 선수. 이거 강민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어쨌든 박성준 선수도 저 앞쪽에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앞마당 확장 기지 그리고 본진까지 전부 다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른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해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들든가. 아, 네. 러커는 보이지 않고 드랍인가요? 네. 아, 지금 러커가 보이네요. 에이구와 함께. 러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러커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예, 선택이죠. 네. 네. 자, 우회에서 저 오버로드 타고 있나 모르겠지만, 자, 일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성준 선수! 그래요? 이거 들어간 거 아니죠? 아니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앞쪽으로! 강민 선수는 변인점을 본진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 예, 소모전이구나. 예. 대본 이거 안 건데, 네, 역시나 소모전을 하게 됐을 때는 수상하는 쪽이 유리하죠. 네. 자, 지키고 있던 강민 선수 하이테플러 넷! 아, 이거는 못 들었어요. 예, 못, 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오버로드를 페이크로 집어넣으면서 한마당쪽으로 들이받쳤던 박성준 선수 결국은, 네, 한마당으로 밀었습니다. 그 오버로드 드라빙 척하는 플레이가 사실, 네, 옵저버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뻔한 감이 있었습니다. 네. 경력이 딱, 확 줄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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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선수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요. 역시 박성준 선수는 그런 식으로 오버로드 그 드랍 페이크까지 해가면서 앞쪽으로 들이닥치는, 예, 그런 플레이를 박성준 선수답게 했는데, 예, 그 공격은 말하자면은 조이기 라인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동안 이제 프로토스는, 또 물량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하이템플러를 동반을 하고 나오는 러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막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나오기 전이라니 쏠려버리면은, 예, 추가되는 변명이 분명히. 야, 강민선수 수업을 치면서! 예, 비밀군은, 예,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와, 이거를. 여기서 하이템플러 그리고. 와, 여기서 이렇게 하이템플러 다이소 병력 절반 이상을. 예. 1차전에는 이거 강민선수 아까 그 공격을 막은 데서 오는 이득이 완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몸쪽 하나 잡히면서 그 한 번의 강력한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공격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이기 라인을 그 견고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것을 한번 포기를 하고 들어가는 공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터지는 프로토스가 이 파워 라인을 완벽하게 걷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민선수가 미스라한테 성공하지 못하면은 정말 아까 그 공격은 막을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네. 들어가 이거 또 나오네요. 강민선수가 끌고 나오고 자, 박성준 선수 상대적으로 병력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아, 예, 예, 예. 지뢰 차이가 좀 나네요. 병력 지뢰 차이가 나네요. 딜러들이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 됐습니다. 분명히 드라군만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더블링 비율을 높여서 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박성준 선수가 예, 앞마당 쪽에서 자신의 앞마당 라인을 지키는 게 지금 비상이거든요. 오, 그렇죠. 예, 예 앞마당 지역의 상품 콜로니 뭐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하면서 네. 어렵게 앞마당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한시로 한시앞마당 들어갑니다. 여차 포스트의 병력 타입상 좀 정을 병력이 되면 어렵게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가능성 하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기는 하나 뭐 네. 여기서 확 밀어버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야 포스트 11대 지금 가면서 밀리겠는데요 박성진 강민 선수 첫 번째 세트 박성준 선수에게 승리로 드립니다. 예. 이 박성준 선수가 일단 그 오버로드 페이크를 하면서 그때까지 모아놨었던 그 럭화 저글링을 가지고 상대방의 앞마당을 한번 뚫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실패를 하면서 네. 그 자체가 그 한 번의 공격 실패가 데미지가 돼서 예, 앞마당에서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 예, 강민 선수의 한 번의 공격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속지 않았죠? 네. 역시 강민 선수도 그런 드랍 페이크 플레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전에 캐논 건설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가는데 그런 드랍을 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예, 입구 지역 방어에 집중을 해주면서 그 병력을 막아내고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 예, 박성준 선수 이번 경기 패배를 보니까 네. 역시 공격과 지나친 자신감 예, 이런 거는 양날의 검이구나는 걸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네. 예, 이번 경기는 지나친 자신감 그러니까 입구를 그냥 뚫어도 돼라는 자신감 때문에 예, 빚어진 패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대프로토스의 자신감, 네, 박성준 선수. 하지만 첫 번째 세트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잠시 후 2세트가 이어집니다.